다육이부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우리 꽃나래 다육이에서 온 다육이들 언박싱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꽃나래 다육이 진짜로 가성비가 너무 좋은 다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다육 선택하셨나요? 요 다육은 펜지예요. 제가 촬영하기 전에 제 펜지가 예쁜 그 펜지가 있어갖고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계절은 예쁜 애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육들이 너무 꼬질꼬질해. 그래서 예쁜 이 다육이가 지금 제일 예쁘구나. 농장에서 온 다육이가 지금 제일 예뻐. 아유 이러면 되나. 자, 이렇게 못 키우는겨. 자, 요 다육도 화분 안에 너무 아래에 들어가 있어서 펜지 이거 8,000원이었거든요 요거 좀 약간 조금 흙을 채워가지고 펜지를 좀 위로 좀 끌어올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놔야 제가 마음이 편해요. 펜지 같은 경우에는 목대가 나오는 다육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를 뭐 굳이 이렇게 분갈이 전에 얘네들이 이렇게 해놓지 않아도 괜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마음이 좀 편해서 이제 여기에서 분갈이를 뭐 진짜로 가을 분갈이까지 기다렸다 해도 되고 심지어 내년 봄에 해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해도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은 얘가 온다 애들이 온다 그러면은 먼저 제가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목대도 보고 뿌리도 보고 깍지가 있는지도 보고 예전에는 이런 거를 몰라가지고 뭐 그냥 냅뒀다던가 뭐 바로바로 뭐 그냥 다 분갈이를 해버렸다던가 이랬다면 지금은 예전처럼은 하진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제 환경에서 또 이렇게 좀 적응을 좀 시키거든요. 이제 다육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여러분들 재배 농장에서 다육들이 이제 재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판매 농장, 우리 꽃나래 다육이라던가 이제 이런 판매 농장으로 와요. 판매 농장은 또 재배 농장하고 환경이 조금 달라요. 판매 농장, 그러니까는 그 재배 농장은요, 재배가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광률이라던가 그 다음에 관수,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재배 농장에서 판매 농장으로 와가지고도 다육들이 적응을 못 해가지고 무너지는 애들, 막 다 화상 입는 애들도 많이 또 있어요. 왜냐면 판매 농장에서는 다육들이 또 컨디션이 좋아야 되고 물을 막 주면서 여러분께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에서 또 색을 최대한 예쁘게 내서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색을 이렇게 이제 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기 때문에 관수를 막 하면서 그렇게 케어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색감도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재배농장하고는 약간 좀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얘가 재배농장에서 일단 판매농장으로 가서 판매농장에서는 오래 있지 않잖아요. 바로 이제 또 우리한테 오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 다육들을 좀 적응을 시켜요. 오히려 판매농장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애들이 우리한테 오면 좀 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판매 농장은 사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안 해서 애들을 그래도 좀 햇볕에 많이 좀 이렇게 좀 뒹굴러 놓거든요. 또 재배 방식도 또 여러 가지예요. 옛날 방식을 고수하시는 농장 사장님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펜지 마른 잎을 떼가지고 봤더니 깍지도 없고 괜찮으십니다. 자 그리고 제이드스타 6000원 너무 예쁘죠. 요 제이드스타는 흙이 피트야 피트 흙이 지금 식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도 살짝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약간 큰 화분에다가 제가 얹어놓을게요. 이렇게 화분갈이를 하게 되면 그런 가격대들이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10,000원은 가야 되거든요. 떨어진다 흙이 이 흙은 재활용하는 흙들이 보통이에요. 이 제이드스타는 6,000원이었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정말 너무 예뻐. 얘는 객관적으로 예쁜 것 같아. 누가 봐도 예쁜 것 같아. 다른 농장 사장님 이거 보시더니 이쁘대. 얘 너무 이쁘다. 그쵸? 예쁘죠? 예쁘다니까. 누가 봐도 예쁘네. 잘생겼어. 진짜 훌륭해. 너무 예뻐. 칭찬해. 제이드스타는 6,000원이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본파이어. 본파이어는 딥레드하고 같이 얘가 교배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아마 상부련이라고 부르는 프로리페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부모가 딥레드는 이게 이제 루비브러쉬였는데 얘네 루비브러쉬가 아니라 아마 콜로라타 브렌티였던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이 국립종자원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찾아서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어요. 왜라? 나한테 거기까지 가라고? 가서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답대기나 재밌지? 난 재미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머, 그래? 그런 데도 있어? 하시면서 찾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겠죠? 이렇게. 본파이어도 한번 마른 잎을 좀 살랑살랑 떼보겠습니다. 손톱 좀 보세요. 예쁘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상상 외로 얘가 걔랑 교배 중이라고?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 상상력을. 그래서 한번 누군가가 그거 한 거를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그게 상상이 되고 이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 전 진짜 홍매와 교배종들이 목대가 그렇게 없이 나오는 애들이 많은지 몰랐어. 납작하게 나오는 애들 많아요. 와, 특이하더라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뭐 목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홍매화랑 아가보이데스 계열 교배하잖아요. 납작한 애들이 나와. 초심같이 초연이같이 그런 느낌의 애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홍매화 하이브리드 이렇게 해갖고 인터넷에서 너무 궁금한 거야. 왜냐면 홍매화 교배종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이름이 딱 붙여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모르거든요. 뭐랑 교배했는지. 근데 이름 붙여지기 전이어가지고 홍매화 교배종이라고 해서 엑스플랜트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고서 아 이거 니코지였어. 엑스플랜트에 있는 거를 제가 구매를 했는데 다 샀어 제가 거기서 그날 판매하는 거. 근데 애들이 진짜로 초연이 초심이 딱 닮았어. 상상이 안 가죠. 홍매화? 홍매화가 그렇게? 진짜로 특이하죠. 이렇게 본파이어 요 군생도 만원이었어요. 너무 괜찮죠? 이런 애들은 약간 조금 다져지지 않은 듯한 요렇게 약간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있지만 어느 순간 얘네들도 이제 크잖아요. 성장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하면 다져지고 하면 야 진짜 가성비가 너무 괜찮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요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심어보고 뭐 안 커도 섭섭하지 않아요. 저 요런 애들 이렇게 조그만 이런 쪼맹이 애들은 아유 여기서 실패해도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 아이고 죽었어 이렇게 섭섭하지 않은 삶이야. 어머 살았어 이렇게 본파이어도 만원 천원이라고 할 뻔. 그다음에 이거 16,000원 이거 골드쉐도우 그 미쳤나봐 진짜. 아우 화가 난다. 이거 다 36,000원짜리인데 36,000원이라고 그냥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입에 그냥 개거품을 물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야 어땠는지 기억나? 어? 백화시즌데 왜? 하역. 아 우리 짝꿍이 지금 백화시즌 하엽졌다고. 아니 하엽이었는데 다 뗐다고. 우리 정기랑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신랑을 그 내왕고양이랑 비교를 해요? 비슷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 와 뿌리도 건강하고 너무 좋다. 이거 16,000원이라니까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너무 괜찮았어요. 그래서 몰라 또 자꾸 괜찮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면 또 괜찮은 애가 또 나와. 뭐 어떻게 제가 시간을 뭐 그 미리 막 이렇게 다닐 수도 없고 예측해가지고 얘가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애가 나오니까 얘는 막 좋다고 하지 말아야지 이럴 수도 없잖아. 내가 아나 모르지. 나도 가봐야지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36,000원에 팔았던 애가 16,000원에 나오니까 난 지금 너무 신나지. 자, 이렇게 마른 잎을 살짝 떼줍니다. 골드 섀도우 금. 자, 골드 섀도우 금은 여러분들
어머, 얘 적심이다. 그래, 여러분들 가격대가 착한 애들은 그렇게 이제 다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요 녀석 보니까 적심 군생이옵니다. 적심 자국 있네요. 어머, 어떡해. 자연군생으로 이렇게 판매하시는 사장님이 억울할 뻔했네. 많이 억울할 게 아니었는데. 제가 몰랐슈. 다 안 봤슈. 여기 적심 군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그렇게 알고 선택을 하셨어야 되는데. 적심 군생. 요거는 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물을 살짝 좀 먹일게요. 뭐 물 안 먹여도 되는데 그냥 위에, 아니 뿌리가 위쪽으로 많이 올라왔어. 그래서 이게 뭔 일이요? 이렇게 흙을 가득 채워놓으면 이게 좀 단점이긴 해. 애들이 아우 막 카메라가 막 닿고 난리가 나시오. 이렇게 건들건들한 것 같아. 흙 위로 뿌리가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다 나 있어서 제가 조금 매겨서 뿌리들이, 애들이 좀 막 천방지축으로 지금 막 나서. 자, 물 좀 먹고 이렇게 좀 차분하게 좀 있으라이. 자, 골드 쉐도우 금근생 16,000원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또 요 녀석은, 요 녀석은 앨리스 3만원. 이 앨리스는 여러분들 36,000원짜리 앨리스인데 36,000원이어도 진짜 너무 풍성하다, 칭찬할 마당에.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아, 여러분들 요거는 특별히 제가 좀 머리밥이 좀 더 많은 애 골라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면서 다부대꺼는 겁나게 좋더만 왜 내꺼는 짱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판매 방송을 여러분들 꼭 보시고, 방송 보시면 이게 진짜 머리밥이 제가 제일 많은 애를 지금 제가 골라갖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현장에서 바로 하차되고 나서 바로 이제 이걸 고를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좀 좋은 거를 이렇게 제가 그냥 다부대가 특별히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자, 이거보다 밥 작아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많은 거 제가 이거 골라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사장님한테 다부댁은 그렇게 큰 걸 주고, 아이고, 여러분도 가세요. 가셔서 고르세요. 그러시면 제일 좋잖아요. 아마 저도 사장님한테 문자 주문했으면 사장님 눈에 제일 예쁜 거 그 주문 온 순서대로 그거 하겠지. 제가 그렇게 할 리가 없긴 하지만은. 갖고 이제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매니아님들이 저한테 부탁을 해갖고 제가 매니아님들 걸 이제 사올 때가 있어요. 매니아님들 거를 사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께는 제가 이제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그냥 언박싱을 하지만 이제 매니아님들 거를 제가 이제 부탁받고 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아, 당연히 저 제일 예쁜 거 사죠. 남의 거를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데. 근데 사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장님들도 주문 오면 진짜 사장님들 눈에 제일 예쁜 거. 그래갖고 가끔 가다가 우리 꽃나루다 이렇게 조카님이 이제 이거 고르러 다니시는데 어떤 게 더 이뻐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 제 눈에 그러면 이쁜 걸 제가 추천을 드리지. 근데 또 그게 다 달라. 또 사장님 눈에 또 예쁜 게 다르고 제 눈에 예쁜 게 다르고 우리 조카님 눈에 또 예쁜 게 다르고 또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진짜로 제가 프리즈다 사장님하고 분갈이 할 때 보셨잖아요. 제 눈에 예쁜 수영하고 사장님이 예쁘다 생각하는 수영하고 완전 다른 거. 그 달라. 그러니까 사장님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예쁜 거 보내드렸는데 받으시는 분은 왜 이런 거 보내냐 또 이러시면, 와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럴 때가 있어. 문제가 생기면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 꽃나루다이 사장님이 연세가 조금 있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문자를 진짜 능수능란하게 못하세요. 우리 다른 농장 사장님들은 그래도 손톱에 그 흙대가 끼는 게 싫어서 네일아트도 하시고 하시지만 우리 꽃나루다이 사장님은 진짜 손톱이 뭉뚝해. 아, 그 손 여기 마디마디에 흙물이 이제 완전 다 들어갔어. 그런 왜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 손처럼 진짜 그래요. 그렇게 묻은 손으로 쬐끄만 그 휴대폰 자판에 문자를 치려고 하면
저도 가끔가다 손에 손기름이 없어가지고 문자가 안 쳐질 때가 있어. 특히 이 흙먼지가 손에 있으면 문자가 안 쳐져요. 휴대폰 터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에 뭐가 이렇게 오면 최대한 간단하게 네, 네 이렇게. 근데 그게 그렇게 퉁명스러운 것 같은 거지. 아니에요. 진짜로 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 그래서 문자 보는 거를 우리 동생 댁하고 조카님이 많이 봐줘. 사장님은 많이 안 봐. 문자 못 보셔. 네, 답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사장님 이제 급하면 전화하시는 거지. 자, 이렇게 앨리스 이렇게 큰 사이즈가 얼마? 3만원? 왔다 신난다. 사장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아야 너 이렇게 좋은 거 어디서 났냐 이래. 진짜 저한테 그랬어요. 이게 언박싱 나가면 우리 사장님 또 이제 괴롭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장님 좀 이렇게, 여러분들은 문자 한 번 보내지만 우리 사장님은 진짜 여러 번 받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사장님 좀 봐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리엘, 애기 아리엘은 각각 2,000원. 아이고 신나라. 자, 애기 아리엘. 자, 애기 아리엘도. 자, 애기 아리엘은 제가 아리엘을 제가 엄청 좋아해. 아리엘을 엄청 좋아해. 뭔노 아리엘 파랑새 겁나 좋아해. 아리엘은 그리고 요것이 꽤 까탈스러워. 쉽지 않아. 응? 자식이 말이야. 애기가, 요 애기가 순둥순둥한 애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 막 하면 근데요, 사장님은 키우잖아요, 달기를. 막 물어봐. 막 물어보면, 얘는 한 번에 빵 올리면 안 된대. 아, 나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내 하는 대로 그래도 얘기는 듣기는 듣는데, 그 말기 뜻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어. 내가 내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어. 아리엘. 뭐, 어떡해요? 다른 애도 물 줄 때 같이 줘야지. 그러니까 아리엘만 키우려고 내가 아리엘 애기들만 쪼르륵 모아놓고 뭔가를 하면 뭐 관수를 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은 뭐 몇 개 이거 몇 개 키우지도 않는데 얘네들만 뭐 따로 뭘 맨날 신경 쓰느라고 니네들은 천천히 올려야 돼 이러면서 제가 따로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어. 그냥 같이 커야 돼. 그러니까는 맨날 잘 못 키운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맨날 잘 못 키워, 맨날 실패해,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살짝 좀 큰화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얘는 정말 진짜 잘 안 돼. 진짜 해보지만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조금만 더 큰화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작아. 예, 예. 나 여기서 이렇게는 못 키워. 이렇게 놔줘. 아이고야. 근데 다른 토트는 또 하면 또 너무 커갖고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 우선은 자, 애기 아리엘은 2,000원. 자, 그리고 요번 시간에요, 우리 원래 우리 꽃나리다요 소장님이 이런 소품들을 잘 판매를 안 하시는데 요번에 전동 분무기를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전동 분무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동 분무기. 요거는 자동 분무기예요. 충전 자동 분무기 35,000원인데 제가 좀 충전은 좀 해놨거든요. 충전기는 C타입 충전기 갖고 충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고속 충전기로 충전하면 여러분들 망가져요. 그러니까는 고속 충전기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저속 충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가격은 지금 35,000원인데 제가 요거 한번 써볼게요. 용량은 이게 2.5리터야. 어머, 3리터라고 써있네. 3리터면 거의 뭐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손에 바로 이렇게 돼서 바로 이렇게. 오, 세다. 지금 제거 지금 애들 엉망이야, 엉망. 이렇게. 오, 또 하고 싶다. 또 하고 싶다. 묘하게 있어. 묘하게 여기 보면 애들 얼굴이. 아,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살 충재를 타가지고 이렇게. 이게 손으로 분무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 한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베란다에서는 진짜 이거 한 통이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꽤 세다. 그리고 효과가 이게, 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좀 있었어, 깍지가. 3리터니까 뭐 필요한 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넣어가지고 이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딱딸깍 하면 되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것도 너무 쉽고
이쪽으로 좀 가볼까요? 여기, 아이고, 이쪽도, 이쪽도. 아, 진짜. 올해 깍지 너무 많아. 뭔가 묘하게 애들이 묘하게 안 예쁜 애들, 깍지 있는 애들. 얘도 보니까 뭔가 이 얼굴이 이 모양이 됐어. 누가 긁어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와, 3m 다 하니까 팔뚝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조금만 넣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용량, 필요한 용량만큼만. 마스크 쓰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충분한데? 이렇게. 자, 또 다른 데를 한번 가볼까? 제가 지금 깍지를 발견했는 데만 지금 골라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좀 가볼까? 아우, 진짜 못 났다. 요새 다육이 너무 못 났어. 다육이 너무 못 나가지고. 애들 얼굴이 진짜 다 망가졌어요. 이리 봐. 다 너무 미워. 되게 속상해요, 그래서. 막, 그, 진짜, 이 계절만 되면 상습적으로 얼굴 못 나지는 애들. 어머, 제 샤르몬 좀 봐. 그런 애들도 있고. 얼굴. 이게 목대 쪽에서 이렇게 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얼굴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줘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얼굴에 하얀색 외에 조그만한 그런 가루들이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거든요. 어, 페리도 또 이 와중에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야, 여기도 뭔가 있어. 제가 양손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손으로 하려니까. 자, 오케이. 해서. 와, 지금 마디 봐봐. 너무 이쁘다. 아, 뜬금없이? 아, 이쁘네. 그렇지, 그렇지. 샴페인이 이렇게 이 계절 되면 이렇게 성장을 한다니까. 이래서 이렇게 이쁘다니까. 어머, 세상에, 너 왜 그래? 찌뿌려가지고 애가 완전히 그냥, 어머, 어떡해, 어떡해.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제가 자유기 보여드리는 시간 아니고, 제가 요거 자동 분무기, 우리 꽃나루대학 사장님들에게 요 자동 분무기 요거 35,000원짜리 왔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진짜 충전해가지고 쓰면은, 여러분들 베란다 한 번에 진짜 이거 다, 다육이 약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여기다 약을 넣어놨기 때문에 저는 촬영 마치고, 마저 약 뿌리고 자리로 돌아갈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요거는 여러분들 꽃나루대학 사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자동 분무기는 35,000원이었어요. 저는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